저한테 어떤 음식을 고향에서 가져왔다고 특산품이라고 줬는데 콤비콤비라는 벌레예요. 저는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음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먹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포크나 이제 나이프도 주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기도 해요. 고기 같은 경우는 뼈째로 막 같이 들어있고 하니까 핑거푸드처럼 집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바나나도 찢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이거 꼭 이제 매콤한 것도 같이 넣어 드시고 여기 전체적으로 라임 소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콤 매콤 이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각 있죠? 우리나라 입맛도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매콤한 고추랑 곁들여서 먹는. 라임 소스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에 이 라임 소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지금. 이게 특히 날이 더울 때 먹으면 진짜 시원하게 느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 라임 향이 확 그 현지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샐러드를 먹을 때 그렇게 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리필리를 넣으니까 이 샐러드를 먹었는데 라임 향의 매운맛이 있으니까 탄자니아에서 먹은 그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고기랑 곁들여 먹기에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네. 저는 이제 현지 출장 가서 혼자 밥을 먹게 되거나 이럴 때도 키티모토 초마에 카춘바리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좀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입맛이 돌아서 탄자니아 파견 생활 동안 체중이 늘었었거든요. 아침에 또 먹는 것 중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비촌부아라는 쌀로 만든 빵이 있어요. 설탕이랑 쌀로 만드는 건데 겉이 진짜 바삭하고 노릇노릇하고 고소하고 안에는 쫀득해요. 아침에 이제 현지 직원들이랑 너무 툰부아 먹고 싶다, 툰부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10개, 15개 이렇게 사가지고 직원들이 아침에 나눠 먹고 그것도 꼭 소개하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 그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돼서 파견을 가시게 되면은 초반에 정착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저 언제 가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장 탄자니아에서 내 입맛에 맞았다 하는 음식이 있어요? 12월에 망고. 그게 철이 있는데 2월까지가 철인데 제철의 망고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띄웅 따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먹고 싶거든요. 망고도 맛있고 바나나도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노란 조그만 바나나도 있고 통통한 빨간 바나나도 있어요. 껍질이 빨개요. 걔도 새콤? 새콤달콤하고 플랜테인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아는 바나나도 있고 그런 열대 과일, 파인애플도 너무 맛있거든요. 탄자니아 사무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현지 직원 중에 무슬림인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 친구의 언니가 이런 스와힐리 음식 식당을 했는데 그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 중에 비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향신료를 넣어서 찐 밥과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거를 각종 매콤한 그런 커리 소스랑 같이 쪄가지고 나오는 요리인데 이게 그거 할 때 코코넛 소스에 또 같이 찐 바나나도 나와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세트처럼 나오는데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금요일만 했어요. 그래서 약간 금요일은 비리아니 데이 해가지고 금요일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비리아니? 이러면 좋다 이러면 이제 비리아니 주문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혹시 탄자니아도 특별한 날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 뭐 우리는 잔치하면은 잡채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거 하듯이. 네, 그럼 무슬림들은 좀 비리아니도 많이 먹고 일반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은 숯불에 고기를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되게 그게 하나의 파티 음식이 되는 거죠. 염소도 진짜 많이 먹고. 거기에서 먹는 염소 맛있어요? 탄자니아에서 먹는 염소? 조금 질긴 편도 있는데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다 좋아하니까. 혹시 이 플랜틴 같이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식재료로 안 먹어봤는데 탄자니아에서 먹어본 거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직원이 고향에 다녀왔다면서 저한테 어떤 음식을 고향에서 가져왔다고 특산품이라고 줬는데 콤비콤비라는 벌레예요.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장마철에 많이 등장하는 벌레인데 개미같이 생겼는데 한 요만한 사이즈예요, 몸통이. 그리고 날개가 잠자리처럼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윙윙 하면서 날아다니는 벌레인데 얘네가 날개가 떨어지면 기어다녀요. 근데 걔네가 이제 단백질이 많아서 구워서 튀겨서 그거를 간식처럼 먹기도 하는데 꿈비꿈비를 저한테 권했을 때 네,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잘 시식을 해보았고 어떤 맛에 가까웠어요? 왜 개미는 새콤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짝 튀겨져 있어서 사실 막 이렇게 육즙이나 그런 게 있진 않았고 거의 껍질 부분이 기름맛과 함께 나왔었긴 한데 아마 고소한 맛일 거예요. 저는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전 어렸을 때도 메뚜기 잡아먹었다고 했을 때 되게 놀라셨잖아요. 네. 자꾸 저보고 해방둥이라고 놀리시고. 아 그러시면은 메뚜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이름이 뭐라고? 퉁비퉁비? 꿈비꿈비. 아,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꿈과 뭐 희망 이런 느낌으로. 커피도 나요. 커피가 유명하죠 사실은 탄자니아가. 탄자니아가 네 사실 에티오피아 커피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좀 밀린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탄자니아 커피가 고소하고 맛이 좋았거든요. 아루샤 지역에 좀 더 건조한 서늘한 지역에 그 커피 농장이랑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커피도 막 잔뜩 사오고 사실 현지인들은 탄자니아 커피보다는 차이티를 많이 먹어요. 차이티에 네, 우유나 설탕을 잔뜩 부어서 그렇게 그런 차를 많이 마셔요. 제가 듣기로 네. 탄자니아에서 2년 동안 나왔던 가스비가 1,000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리님을 섭외하면서도 대리님하고 이렇게 쿡방을 찍는 게 맞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훌륭하게 음식을 해주신 것 같아요. 1,000원이 나온 이유는 네, 2년간 아파트 렌트를 했는데 저기서는 가스비 그 계량을 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요금 납부를 하거든요. 찍을 때마다 매니저가 돈 안 내도 된다고 하다가 아 진짜요? 2년 이제 끝나고 나올 때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찍어달라 했더니 하나로 한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깎아줬어요.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사실은 먼 나라고 출장으로 가본 적은 있지만 산다는 것도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적응할 때 어땠는지 아무래도 아프리카 좀 미지의 영역이고 혼자 갔었고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좀 업무를 빨리 익힐 수 있을지 그다음에 다양한 뭐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같은 이제 다른 기관을 포함한 동료분들이 되게 잘 마음이 맞았고 처음에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이게 사람이 또 너무 더우니까 처지면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또 에너지가 너무 많아도 우울해지고 이러니까 운동을 했어요. 꾸준히 뭐 퇴근이 늦어질 때도 많았지만 퇴근을 하면은 꾸준히 좀 걷기라도 하려고 하고 살이 찐 이유가 사실 음식이 단 게 많고 기름진 게 많아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 많이 걷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운동량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집에 와서 걷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남는 시간에 활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이런 거는 많이 힘들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막 부임을 했을 때는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해외 물품이 많이 수입이 빨리빨리 안 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고요. 스타일리에 폴레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천히 뭐 천천히 가자 뭐 슬로우다운해 뭐 진정해 이런 의미로 폴레폴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거나 좀 답답할 때는 이제 그래 여기에서는 폴레폴레 마음으로 해보자. 우리나라 빨리빨리랑 약간 네. 어감은 비슷한데 완전 상반된 맞아요. 의미네요. 제가 똑같은 말을 현지에서 했었거든요. 다름을 이해하고 현지의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잘 열려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응을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딜 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일화 있으세요? 거기 현지에서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사무소에 혼자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이동에 제한도 있고 좀 접촉을 덜 하고 막 해서 현지 파트너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야지 이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필요한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대만대만 한 거죠. 어느 날 이제 파트너 기관에 가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작은 기념품을 이제 선물로 이제 부채였어요. 얇은 이거를 챙겨갔는데 저한테 그거 초콜릿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제가 그 뒤로 그 얼마 없던 한국 과자, 초코가 칸초, 초코하임이나 이런 초코 과자들을 가져가면서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초코 과자인데 같이 먹자 혹은 이거 한번 맛보자 하고 갈 때마다 친한 척을 했어요. 칸초는 혼자 얼려 먹어 막 이렇게 하고 좀 장난도 치고 그 사람이 뭔가를 말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고 좀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야마초마 알아? 안다 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야마초마 만들어준다고 오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쭉 저랑 긴밀하게 잘 지내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도 따로 만나가지고 네, 식사도 하고 되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사업도 잘 되고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분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겨울쯤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칸초 언니라고 앞으로 파견을 나가고 싶어하는 저희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탄자니아에 키나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이거는 내가 꼭 하나 말해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거버넌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사무소에 가서 제가 했던 역할이 사무소라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행위자들이랑 거버넌스 대회 협력을 해야 됐었거든요. 조직 운영이나 사업 수행은 뭐 본부에서도 조금씩 규모는 다르지만 조금씩 익혀볼 텐데 이제 대외 협력을 실무자에서 바로 대외적으로 다 교류하고 통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한국 유관 기관들이든 위로는 대사관이든 우리와 같이 개발 협력을 하는 다른 각국의 기관이나 대사관 소속이 되어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 협력 기관 그리고 현지 보건부 정부 부처 이렇게 종적, 횡적으로 워낙에 다양한 행위자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대방 그냥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이런 과정이 되게 어렵고 중요하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루프여서 다른 한국 기관들이랑도 가깝게 지내고 다른 외국에 그 같은 업무를 하는 대사관이나 기관들 소속의 친구들이랑도 되게 다 교류 협력하며 지냈어서 즐겁게 네, 재밌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요리도 직접 해보고요. 네. 가스비 2년 동안 1,000원 나오신 대리님께서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또 먹어보니까 맛도 있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촬영에 임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도 탄자니아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탄자니아 사무소에 편지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수아바 은비세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케빈 그 다음에 오부소장님 하영쌤 다들 잘 지내시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조이라는 직원도 만나서 반갑고요. 수아바 이거 내가 그 발코니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그 은디지 칸가도 해먹고 키티모토 초마랑 카춘발이랑 맛있게 해서 먹었어요. 다들 보고 싶어요. 김정윤 대리에게 코피랑? 보람찬 일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그런 나의 안식처? 안식처이자 원천 징수자라고 네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에 파견을 다녀오신 김정윤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었는데요. 탄자니아 음식도 맛보고 또 코피가 탄자니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또
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은 나라나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코바!